오늘 잠언 18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심하다 할 때 한심은 차가운 마음이며 게으른 마음입니다. 반대로 열심이라는 말은 뜨거운 마음이며 부지런한 것입니다. 주님을 품은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며 열심을 내는 마음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뜨거운 마음, 열심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18장 2절 말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를 모르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르죠.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모르는 자이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하며 스스로 옳다 하는 자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그에게서 나오는 그 말은 바로 생수의 말, 지혜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시원한 생명을 얻는 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자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자기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질 때 내 속에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의 샘, 생명의 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솟구쳐 흐르고 그것을 통하여 형제를 살리고 내가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입은 생명이 흐르고 생수가 넘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그 본인도 면류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입은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이는 길, 바로 그물이 되어서 심판으로, 사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이란 하늘의 나라 생명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 생명 없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한다. 이 자기의 일은 세상에서 해야 될 자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인 것이죠. 세상에 게으른 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누구는 세상의 일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누구는 하나님 맡기신 그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열심히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들이란 벤,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자인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교회, 아버지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아들이며 벤인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패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의 집을 오히려 허무는 자인 것입니다.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아벨이 아니라 가인임을 아는 것, 내가 다윗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윗 왕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임을 아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나오는 악한 자는 다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자죠. 주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문제를 듣지도 않고 대답하는 자가 정말 어리석은 자이죠.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결정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니 이 구약이나 이 신약의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줄, 사랑의 줄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영의 양식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 말씀 성경과 하나님 보내신 사람, 사랑의 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병은 이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오는 이야기입니다. 병이란 나의 영혼을 죽이는 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영을 죽이는 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병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은 바로 구약과 신약,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을 품은 자의 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입, 내가 죽을 자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구원 얻었음을 고백하는 그 입,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스데반이 구하는 그 기도,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입, 이렇게 하나님을 품은 자의 입은 더 큰 은혜가 차고 넘치며 큰 열매를 맺게 되며 마지막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며 엎드리죠.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가진 자는 저 세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십일조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 법을 어기는 악한 세리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음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음한 말을 하는 자인 거죠. 이런 음한 말을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율법학자들과 이 성전을 섬기며 지키는 많은 자들을 친구로 삼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되는 그 참 형제를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를 얻고 그들 토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육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